내플을 만나고 많이 보러 와요. 나는 살찌는 체질, 너는 멜로가 체질. 데뷔 3개월 차 주간 아이돌 나간 느낌이 살짝 들어요 지금. 진짜로? 진짜 맞춰주셨어. 자, 아낌없이 퍼주는 그 혜자 콘텐츠 좋아하면 퍼주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단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너무 이렇게 간만에 예능 촬영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네. 지금 스태프분들의 이렇게 반응을 관객이 있는 것처럼 해주셔가지고 네, 기쁩니다. 또 우리 간간이 예능 잘 안 나오는 버논이까지 좀 데리고 나왔거든요. 네. 얘가 데리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캐스팅이 된 거지 네가 데리고 나온 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네가 데리고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어쨌든 네. 저는... 조금 떨리긴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떨려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떨려요, 떨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Ready to Love. Ready to Love. 그러니까 맞출 생각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냥 호흡을 주실 거면 주시고. 너무만 맞출까? 네. 하나, 둘, 셋. Ready to Love. 네, 전 세계 넷플릭스 팬들은 세븐틴 사랑할 준비. 네? 전 세계 넷플릭스 팬들은 뭐하세요? 잠 깨고 오던지 입을 풀고 오던지. 그러니까 전 세계 넷플릭스 팬들은 세븐틴의 사랑을 준비. 전 세계 세븐틴 팬들은 넷플릭스를 사랑할 준비. 하늘 사랑 넘치는 시간. 아우 네. 아우 네. 잘하자고 오늘. 세븐틴이랑 넷플릭스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오. 어떤 걸까요? 잘생김. 저는 저 마크가 너무 잘생겼어요. 오. 다이버스하다. 되게 다채롭다. 엄청 다양하잖아요,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게. 삶의 휴식 시간을 채워주는 존재. 그렇지 않을까요? 준비했죠. 방금 좀 멋있었어. 그 말만 안 했으면 됐어, 진짜. 이리가 그 말을 해줌으로써 이게 또 하나의... 방송꾼, 방송꾼. 아. 넷플릭스가 세븐틴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좋아요. 그럼 누구의 TMI일까요? 생각이 많을 땐 워킹이지. 저는 이제 뭐 순간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스케줄이 끝나고 약간 뭐 좀 생각 정리? 할 때 워킹을 하는 거지. 나 널 놀리고 싶지 오늘. 솔직히 말해서 스케줄이 끝나고 하지 않잖아. 근데 나 어제도 갔다 왔어. 나 1일 1 성수야 지금. 아 진짜? 1일 1 성수 대교야 지금. 진짜 저는 약간 그런데 버논이는 안무에서 파다가 더 중간에 계속. 버논이는 걸음에 또 이거 리듬감이 좀 있어요 이러면. 그리고 부르면 못 들어요. 응. 버논아 한번 때려야 이제 알지. 버논아 어베 형 어베. 요즘 아니래요.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색을 하면 나는 이제 너랑 아예 할 말이 없는 거야. 워킹이 진짠지 버논님 한번 아 맞죠. 진짜 걸어봐. 아 진짜 봐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로 빨리 걸어봐. 빨리 저쪽에서 걸어봐. 여기 넷플릭스부터 는까지. 이게 뭐야.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재밌다. 걸어봐 걸어봐. 저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얘는 팔이 별로 안 움직여요. 얘는 약간 이게 있어. 아, 놀리는 건 아니야. 응. 이런 느낌이 그냥 그렇다는 거지. 너의 그. 자 다음 TMI 가볼게요. 이게 진짜. 최번호님께서 쓰셨나 봐요. 아 누굴 것 같아요? 저 사람 너무 느끼해요. 어떡해요? 이거 한번 검증을 해볼까 봐요. 자, 좋아하면 퍼주는 많이 보러 와요. 아. 자, 함께 다음 키워드로. 진짜 미안해요. 아, 미안해. 나 저거 안 쓸게. 미안해요. 다음 질문 갈게요. 족발 먹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누굴까요, 대체? 진짜 누굴까? 제가 진짜 자주 하기는 해요.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내가 제대로 치팅을 하고 싶다 할 땐 족발이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족발이 주는 영롱한 그 빛이라 해야 되나? 저예요. 그러니까 다음 아침 이렇게 돼가지고 네. 승관님이 붓기 빼는 거에 진짜 아이돌계 레전드라고. 네,
보여주시죠. 어떻게 복귀를 예. 했는지 좀 궁금하게. 아,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네. 한껏 생겼다, 야. 시작해봐, 빨리. 데뷔 3개월 차 주간에도 나간 느낌이 살짝 들어요, 지금. 그래서 겸손하게 승관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자, 처음으로 이제 복귀 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결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요. 그래, 넷플릭스 팬 여러분들도 그래, 따라해주세요. 넷플릭스 보시면서 가는 거지. First wide squat. 빨리. 스쿼트를 넓게 잡아요. 그런 다음에 발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오. 대단하지 않은걸요? 넥스트. 저는 일단은 배드민턴을 좀 많이 좋아하게 돼가지고 배드민턴 그 동호회 저를 밝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과연 모를까요? 이미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컴백 후에 활동 끝나고 왔는데 너 생각보다 유명하더라.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워밍업 게임 시간이 하나 있어요. 빙고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빙고요. 제한 시간 5분 안에 빈칸을 채워주시고요. 먼저 두 줄을 완성하시는 분께 넷플릭스 상자 속 선물을 드립니다. 땡! 자, 여러분 이제 멈춰주세요. 아, 두 칸 채웠다. 야, 얘는! 나 진짜 근데 하나만 적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귀찮지만? 안 돼. 빙고를 할 수 있는 게 한 줄밖에 없는데요? 두 줄 아니야, 두 줄? 하겠습니다. 비밀의 숲. 자식. 있다고? 이거부터 가져야죠, 우선은. 좋아하면 올리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마인. 셔터 아일랜드. 눈이 부시기. 스위트 투스. 세븐. 쓰리 투. 우와, 너네 많이 했다. 잠시만요. 투. 의사생활까지만 적었어. 나는 아예 달라. 난 투고. 아, 근데 그거예요. 아, 넷플릭스는 시즌 2가 이렇게 따로 없어요. 그냥 그 한 작품에 1, 2, 3 묶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기를 빠르게 받아요. 나는 지금 여기서 오늘 와이드 스쿼트하고 바보 되고. 식스 언더그라운드. 아, 그거 보긴 했어. 나 너무 좋아했고. 난 기다렸다 봤거든요, 저는. 그럼 빙고겠네요. 빙고 하나 나왔죠? 하나 나왔어요. 빙고 나오면 먼저 외쳐주세요. 빙고! 빙고! 오케이, 저 브레이크... 아니, 큐빙고가 됐어. 전 브레이킹 배드. 투핫. 봤는데 안 적었어요. 아닌데? 아닌데? 왜 또 그냥 주세요. 아이고. 알고 있지만. 응답하라 1988, 큐빙고입니다. 좋아하는 작품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가장 최근에 본 작품은 스위트투스라는 미드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갑자기 어떤 치명적인 병이 유행해요. 그 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 동시에 그 시기에 태어나는 애들은 다른 동물과의 혼종이에요. 그 주인공은 사슴뿔이 달린 맞아, 소년이고 맞아. 소셜 딜레마. 이 다큐 정말 중요해요. 얘가 지금 딜레마. 세대 SNS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꼭 보세요. 오! 이거 맞... 맞습니다. 저희가 SNS를 이용해야지 저희가 SNS에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돼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 걷다가도 우리 목소리를 못 들을만 하겠다. 저는 딱 느껴지시겠지만 일단 국내 드라마들을 많이 좋아하고 비밀의 숲이나 보이스나 스릴러? 탐정 약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뭔가 내가 그 형사가 된 것 같고 내가 그 경찰이 된 것 같아. 맨날 보이스 이하나 선배님 따라하거든요. 안 돼, 혹시... 지금 안 돼. 네, 아,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 하지 말래. 처음으로 개인기를 시키는 사진 봐서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진 지금 처음 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일 친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 시트콤도. 네, 오늘 오면서 그냥 봤어요. 시트콤이 부활했다는 게 좀 저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조금 욕심나더라고요. 저도 시트콤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액션과 SF가 진짜 많아요. 네, 이것도 최근에 봤는데 이것도 히어로물이에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가족인데 파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까지도 길게 풀어나가는 내용이고 스파이더맨, 그 다음에 데드풀, 에로우 진짜 편하게 볼 수 있는
또 그 히어로물. 아마 민규님이 또 좋아할 만한 레드 노티스라는 작품이 있고. 개인적인 사담은 저기 앞에 카페. 아 왜요? 민규가 예뻐 죽겠죠. 레드. 고모님 넷플릭스. 아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걸 또 잡아내시네. 우와 뭐야? 너무 귀여워. 뭐야? 넷플릭스 레디백. 찍어줄게. 이거 인스타 올리면 안 되냐? 굳이 방송 중에? 그러니까 방송 촬영 중에? 너 사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 이쁜 거 많은데. 좋아 좋아. 우리가 SNS 이용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소셜 딜레마. 소셜 딜레마 말이야. 그래. 좋아하면 중에 딱 느낌이 오는 거 세 분이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면으로 갈까? 하루 갈까? 이게 좀 꺼내기 편할 것 같은데. 그냥 하루 가자. 하루 가자. 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탈락! 그래, 넌 끝났다. 그래, 먼저 죽이자. 저는 우선 애로우 고를게요. 이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했을 때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주는 저한테는 되게 마음 편하고 소중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눈이 부시게 꼭 보세요, 여러분!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는 한 9화쯤 진짜 펑펑 울어요. 아, 이거 그냥 타임슬립 영화인가? 아, 드라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엄청난 아, 복선이었던 거죠. 아 진짜 김혜자 선배님 사랑해요. 인생작은 러브데스 로봇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옴니버스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 그 애니메이션의 그 작화 기술력도 너무 좋고 각 편마다의 세계관이 너무 독특하고 흥미로워서 두고두고 계속 다시 볼 수 있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가장 좋아했던 에피소드 있으세요? 지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떠오르는데 크리스마스예요. 어린이 두 명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몰래 보려고 슬슬 나왔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를 딱 보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진짜 이상한 회괴망측한 괴물인 거야. 그런데 그 괴물한테 그 어린이 두 명이 걸렸어. 그래서 그 괴물이 애들한테 다가가서 걔네 냄새를 맡아. 좋은 아이였는지 안 좋은 아이였는지를 냄새를 맡아서 판별하는 거야. 둘 다 좋은 아이였어. 그래서 그 두 명한테 얘네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구토를 해서 줘. 아 그런 어떤 특이한 러브데스 로봇. 다행이다. 눈을 부시게 눈을 부시게. 아 어려워. 눈을 부시게 눈을 부시게. 러브데스 로봇 러브. 와 너무 러데로. 혹시 러데로라고 절대 안 되죠. 야 그렇게 믿게 왜? 절대 안 되죠. 난 러브데스 로봇. 나는 눈이 부시게. 나는 에로우. 눈이 부시게 넷. 눈이 부시게. 넷플릭스 아 짜증나. 넷플릭스 아 짜증나. 방금 넷플릭스 아 짜증나 아니었냐? 어? 아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승부 너무 센데 두 분의 대결로 버논님과 민규님 대결 갈게요. 틴틴틴틴 네. 처음에는 좀 각자 천천히 가요. 세븐틴 넷플릭스 노림 러브데스 로봇 에로넷 러브데스 로봇 에로셋 에로 러브데스 노브넷 러브데스 로봇 민규! 셋! 컵박스를 한번 본인이 직접 아 진짜 아니 만약에 오늘 못 가져가면 진짜 꿈에 나올 정도라던데 뭐야? 우와 뭐야? 멤버 사랑 나라 사랑 승관이랑 라켓 어! 승관 씨 라켓 오와 너무 좋다 주는 거야? 그건 오늘... 이제 민규님의 마음이에요 아 정말요? 다시 줘봐 나 진짜 형한테 잘할 자신 있어 나는 보이스 개인기 따르릉 따르릉 약간의 파음이 들려 학생?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차리 움직이는 소리 안 돼 아 왜 안 되는데요? 제가 보여 안 되는데요 이거 받고 기분 푸세요 네 지금은 안 된대요 기다려주세요 오늘 위한 택배 칼 야, 리본 너무 예쁘다. 리본 안 풀 거야. 딱 김민규 스타일이거든요. 김민규가
아, 면 중에 또 한 가지 박스를 골라주세요. 자, 면 가자. 면! 면. 오케이. 와, 어렵겠다. 문제 갈게요. 네! 그러게, 왜 까불어? 이미 늦었어. 내 얼굴을 봤어. 죽지 마! 죽지 말라! 잘 것 같아요. 어, 진짜? 순간. 네. 이거 실제 목소리가 아니야. 녹음된 음성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틀렸어요. 땡. 내가 들은 목소리가 아니야. 처음 듣는 목소리야. 충분히 자연스러워. 내가 들은 목소리가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다 왔는데 단어 하나 같지도 않은데. 아. 내가 들은 목소리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아. 내가 들은 목소리가 아니야. 아, 나왔네. 아, 내가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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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은 목소리가 아니야. 어떻게 된 걸까? 네! 앞에 뭔가 있어야 하잖아! 내가 들은 목소리가 아니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나야! 내가 나야! 나 죽을 수가 있었어! 죽을 수가 있었어! 나 이것마저 못 맞추면 오늘 촉발 부서야 끝나! 내가 들은 목소리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잠깐만, 저 감정 없이 해도 돼요? 내가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야. 너무 감정, 나는 최악이야. 연기라며. 뭐 소개하는 명작 프로그램 다 빼요, 하지 마요. 내가 들은 목소리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면 박스 오픈을 시작해볼게요. 아, 라면 나와라. 와, 오늘은 끝났다. 뭔가 느낌이. 뭐야? 이거 좀 귀엽네요. 넷플릭스 그립토. 나는 못 맞추고 괜찮다. 이거 하나씩 맞추면 돼요. 예. 어, 다 챙겨주시면 또 감사하게 받죠. 넷플릭스 코리아 구독해. Subscribe to Netflix Korea. 다음 문제도 같이 연기하는 문제입니다. 남주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데잖아. 전진할 건가 봐 우리. 아, 조밧떨기 괜찮아. 전쟁 안 나. 아, 쟤네 뻑하면 저래. 핵실험에. 이거 내가 아까 봤던 그 구도로 비슷한데. 어? 이거 그건데? 아, 북한산 가서 백숙 먹고 싶네. 접근은 좋았으나 땡. 북한산 가서 뭐 먹지? 북한산 가서 맥주 먹고 싶네. 아니야. 북한산 아니야? 아! 기억나? 안 나지? 평양 가서 평양냉면 먹고 싶네. 근데 정확하지 않았어요. 땡. 진짜로? 평양 가서 평양냉면 먹고 싶다. 땡. 몇 개만 빼면 돼. 먹다. 땡. 먹고 싶다는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불필요한 단어. 오, 다 연기해주셔야 돼. 연기, 연기. 어. 평양냉면 먹고 싶다. 정답! 아, 역시 시트콤 재질인가 봐. 감사합니다. 북한이 얘기하니까 평양냉면 먹고 싶다. 쭉. 승관이가 좋아하는 족발 나왔으면 좋겠다. 와, 아. 좋아하는 족발. 우와! 우와! 래퍼를 만나고. 이거 뭐야? M1이야, M1? 야, 512기가. 작업할 수 있냐, 나? 녹음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할 수 있냐? 이거 프로면 가능하지. 그치, 내 맥북 프로래. 진짜 어떡해. 대박. 하, 이거 맥북 프로야. 뭔가 사양이 업그레이드 됐어.
자 여러분 이제 단체전 갈 겁니다. 자, 네. 퍼즈는 박스 중에 이제 고를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주야. 형 아까 전에 면하자 했는데 면에서 뭐 나왔는지 알지? 퍼로 가자. 이번에는 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말 들려? 네, 장난스러워. 장난스러운 거야. 장난스러운 키스. 어? 장난스러운 키스. 맞아. 송중기 선배님 나온 거. 송중기. 진짜죠? 맞아. 영화 영화. 진료 맞아. 진수야 선배님. 진수야 선배님이랑 하이 선배님. 하이 선배님이랑. 아! 여기 아무도 없어. 어, 왜? 이제부터 있어. 너의 결혼식. 어? 너의 결혼식. 너의 결혼식. 어? 야, 내가 나 하나도 못 맞췄는데. 그럼 퍼박스 세 분이 같이 오픈을 해주세요. 네! 렛츠고! 쩐다 쩐다. 하나, 둘, 셋. 이런 게 들어있다고, 진짜로? 진짜로? 와, 미쳤다. 와. 넷플릭스 자본력, 무엇? 숙소에서 야,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준비? 와, 저희가 숙소가 세 개예요. 다 다른 숙소 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진짜 세 개까지는. 아, 진짜 괜찮아요. 매니저님 주소 남겨놔줘. 이게 이 쿠폰이야, 이 쿠폰이야? 눈박스는 특별히 먼저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와, 민경이 해줘. 우와, 진짜? 짜잔. PD랑 역할 바꾸기 체인지? 나 저기 진짜 앉아보고 싶어. 죄송한데 바뀌어지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짜. 문제 저희가 골라요? 네네네.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너무 쉽지 않은 거지? 그것도 너무 쉬워. 그럼 내게 좋은 생각이 생각났어. 괜찮다, 괜찮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그림 그리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저희가. 잠깐만요. 자, 이제 갈게요.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왜? 시작? 아니 아직 못 골랐어요. 진짜 제발 좀! 진짜 진짜 제가 맞추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로. 나는 맞추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선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시작! 오케이. 그거지. 자, 공개해주세요. 오! 몰라. 아예 모르죠? 몰라. 나중에 주세요. 이거 선생님 잘 그렸어. 몰라 이거. 선생님 잘 그렸어 이거. 나 너무 알겠는데? 식성도 그라운드. 그렇게 뻔한 건 안 냈을 것 같아. 그쵸? 힌트신가요? 정답 맞추세요. 맞추나요 맞추시라고. 정답! 식성 언더그라운드. 마지막 그 세 개 박스 중에 딱 하나를 걸고 서브 문제 도전하시겠습니까? 가야죠. 무조건. 제가 굴욕이 좀 심해졌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아, 주는 중에 한 가지 골라주세요. 뭐가 있는데? 아, 달리야. 야, 아가 나. 아가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아까 했을 때 그거 좋았잖아. 와, 아는 뭐가 들어있었을까? 오픈해보셔도 돼요. 왜요? 어차피 못 받으니까. 작가님, 나랑 학창 시절에 친구였으면 진짜 많이 나랑 싸웠을 거야. 진짜. 이것도 좋은 거야. 와, 나 이런 거 좋아. 백일로는 손. 다시 넣어주세요, 여러분. 분명 단체전 하다가 또 막, 그러면은 저거 아까 못 가져간 그거 하면서 막 사연 어떻게 넣을 거야. 아직까지 저걸 놓치지 않겠어. 저거 있어. 있어. 거기, 거기 브랜드 간, 꽤 비싸더라. 아. 아, 진짜 꽤 비쌌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어떤 분이 사전 인터뷰 때 자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라. 순간이네. 자, 일단. 낼 줄 몰랐잖아. 이렇게 낼 줄 몰랐잖아. 아, 좀 이런. 아, 미치겠다. 어! 감사. Yo! Yo! 내가 소개할 프로그램 멜로가 체질 어? 어? 내가 재밌게 봤던 멜로가 체질 내가 재밌게 봤던 멜로가 체질
드라마도 재밌게 보니까는 걱정요. 여러분도 맥주 마시면서 보세요. 나는 살찌는 체질, 너는 멜로가 체질. 승관이가 이긴 걸로 가시죠. 네, 이거 저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승관, 축하합니다! 야, 둘 다 힙합팀인데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요. 네, 네. 상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딜레마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좋아하면 퍼주는 같이 해봤는데 뭐 소감이 어떤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잘 아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상품도 너무 이렇게 많이 좋은 거 퍼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리액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세븐틴도 직접 넷플릭스에 출연했으면 좋겠고. 맞아요. 오늘 많이 퍼주셨는데 제가 잘 못 주워 먹어가지고 아쉽지만 다음에 또 꼭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조금 많이 부담이 됐었거든요. 멤버들에 비해서 이제 넷플릭스를 많이 이렇게 이용을 못했어요. 끊어놓기만 하고. 근데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세븐틴도 함께할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저 뒤에 돌아보고 우리 뒤 돌아보고 있자. 야, 왜? 이제 그만 망가져도 돼. 더 안 망가져도 돼. 나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해서 퍼주는 거야 지금. 네 갈게요. 이윤 넷플릭스.